90페이지입니다. 고용보험부터. 자, 이 고용보험의 관리. 자, 우리 이제 고용보험 하는데요. 이 산재에서는 그 급여의 종류 8가지 정리를 하셨는데, 이 고용보험에서는 고용보험료와 관련된, 이 보험료는 보험료 징수법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연계해서 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합니다. 자, 90페이지 보시면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한다 돼 있고, 보험료 보시면 보험료 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험료 징수법의 내용으로 잠깐 보실 텐데, 93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이 있죠. 여기에 이제 보험 가입자 이렇게 쭉 돼 있고, 그 95페이지에 보시면 보험료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험료를 보면 이제 산재 보험료가 있죠. 산재. 이 산재는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누가 부담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업주가 100% 부담을 한다. 이렇게 이제 했었고, 고용보험료는 어떤 사업을 할 거냐에 따라서 그 부담 주체가 달라요. 네, 보시는 것처럼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또는 실업급여 이렇게 돼 있는데, 실업급여에 드는 비용과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드는 보험료의 부담 주체가 다릅니다. 실업급여는 5대5로 부담하고요. 예, 근로자죠. 근로자 5, 사업주 5, 이렇게 50대50. 50대50. 그리고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100%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그래서 95페이지 보시면 보험료 해놓고 다음에 보험료를 징수한다 이렇게 해놓고, 2번 보시면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해야 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근로자가 부담해야 되는 건 요만큼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4번 보시면 이 사업주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나오죠. 사업주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이거 부담해야 되고, 또 실업급여의 반도 부담해야 되고, 또 이것도 부담해야 되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이것도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 비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시고, 자, 다시 90페이지로 옵니다. 자, 보시면 그 91페이지에 적용 범위 해서 나오죠. 적용 범위 쭉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적용 제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이자는, 자, 이렇게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65세 이후. 자, 우선 65세 이후에 고용을 했거나 자영업을 개시했거나, 이자는 우선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않아요.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이 실업급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예, 이렇게 이걸 같이 연결하셔야 돼요. 자,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적용이 뭐만 적용돼야 되느냐, 실업급여만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2페이지 보시면 이제 피보험자의 관리와 관련해서 개인의 자격의 취득과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취득은 언제 하느냐? 그럼 그날이에요. 그날. 그날 입사했다. 그럼 그날. 상실은 언제 하느냐? 그 다음 날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사망을 했다. 그만뒀다. 그럼 그 다음 날 상실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자격 취득일은 그날. 그 다음에 상실인은 그 다음 날에 하는데, 거기 보시면 1번 2번 보시면 적용 제외 대상자나 예외적으로 적용 제외 되거나 아니면
그 2번에 보시면 보험 관계가 소멸했다든지 보험 관계 소멸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날 상실하게 됩니다. 그날. 그래서 이 부분 고용보험 관련해서 이제 정리하실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하는데요. 심사청구는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죠. 그리고 재심사청구는 심사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 그 결정에 이 있는 죄는 심사위원회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가 이렇게 구분이 되죠.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이렇게 봤을 때 이거 이제 심사관에게 하고 이거는 재심사 청구는 고용보험 재심사위원회가 아니라 심사위원회 합니다. 심사위원회. 예, 주의하셔야 돼요. 산재는 재심사 청구를 재심사위원회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심사위원회.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93페이지 보험료 징수법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쭉 보시고 이제 95페이지 보험료가 이제 주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96페이지 보시면 국민건강보험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쭉 보시면 우리 이제 가입자 중에 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부분이죠. 사업장 가입자, 직장 가입자. 그래서 거기 이제 98페이지에 보시면 직장 가입자 이렇게 쭉 하고 자격 취득 시기, 상실 시기 여기도 이렇게 뚝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우리가 고용이었잖아요. 요게 이제 건강도 이제 합쳐서 여기다 이제 놓고 이야기를 하면. 자격은 원칙적으로 취득은 그날 하는 거예요. 건강도 그 내용도 이제 똑같습니다. 자격 취득은 다 제외된 날 뭐 취득의 경우는 자격 취득과 관련해서는 뭐 예, 그날 이렇게 자격을 취득을 한다. 자격 상실의 경우는 다음 날이죠. 다음 날. 그 다음 날이에요. 상실은. 예, 그래서 이 고용이든 건강이든 이제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예외적으로 보면 그날 상실하는 경우가 있죠. 99페이지에 보시면 사망한 날, 국적을 잃은 날 쭉 하는데 5번에 보시면 수급권자가 된 날, 또 적용 배제 신청을 한 날 이거죠. 그래서 수급권자가 됐다. 그 다음에 적용 제외인데 적용 배제 신청이죠. 뭐 거의 비슷한데 적용 배제 신청을 했다. 그러면 요건 이제 예외적으로 그날 상실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99페이지 보시면 이의 신청 및 심판 청구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건강보험은 그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이렇게 안 하고 이의 신청, 심판 청구 이렇게 부르고요. 이 신청은 공단에 합니다. 공단. 예, 건강보험 공단에 하고 심판 청구의 경우는 건강보험 분쟁 조정 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합니다. 분쟁 조정 위원회. 예, 전부 지금 이 신청이나 심판 청구,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이런 것들이 똑같지가 않아요.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99페이지 보시면 7번 이의 신청 및 심판 청구되어 있고 이의 신청 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 공단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의 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효는 이제 3년간, 뭐, 이 건강은 다 3년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연금 관리를 봅니다. 100페이지고요. 관장,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쭉 이제 내용은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고요. 거기 이제 용어 중에 103페이지에 임의 계속가입자라는 게 있어요. 임의 계속가입자. 임의 계속가입자는 뭐냐면 이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60세가 됐어요. 60세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60세부터는 수급을 하거든요, 노령연금을. 근데 20년이 안된 거죠. 그러면 내가 좀더 가입을 하고 완전한 노령연금을 받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을 하면 계속 가입을 할수 있다. 이걸 우리는 임의 계속가입자. 그래서 실무에서도 임의 계속가입자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3페이지 보시면 자격 취득과 상실도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기 이제 국민연금이 더 얹혀집니다. 국민연금을 더 얹혀주면 자격 취득은 그날이에요. 네,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뭐된 때, 뭐 이렇게 된 때. 자격 상실은 그 다음 날에 상실이 되는데 오후만 그날 상실한다 그러죠. 그래서 다 그 다음 날이니까 사망한 그 다음 날, 국적 상실한 그 다음 날, 사형광역 끝난 그 다음 날, 60세가 된 다음 날 이렇게 되는데 대상 제외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 대상 제외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그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제 산재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격취득 문제를 논할 필요가 없고, 요세 가지 경우가 개인의 자격취득 상실을 이야기를 하는데, 취득은 무조건 예외 없이 그날, 상실은 원칙적으로 그 다음 날인데 예외적으로 적용 제외 배제 뭐 이런 제외 배제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보험 관계가 소멸하거나 수급권자가 되거나 소수. 그래서 이렇게 제외 소수를 제외하면 그날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용 건강 국민의 다 같이 나오는 이야기니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4페이지 보시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자, 이제 얼마나 여기하고 또 다른지 좀 내용을 좀 볼게요. 요거, 국민연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심사청구는 공단에 합니다. 공단. 공단. 재심사청구는 재심사위원회 해요.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 이것도 다르죠? 이건 심사위원회. 그러니까 이건 뭐하고 같으냐면 산재하고 같아요. 산재. 산재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심사청구는 공단에 하고요. 그다음에 재심사청구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재심사청구는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다 비슷비슷한데요.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효가 나와요. 시효 이제 봤어요. 10년짜리 반환이 지금 그러죠. 5년짜리는 국과수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년. 자,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은 시효까지 하셔야 돼요. 시효가 얘는 10년, 5년, 3년 이게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시효 문제를 물어보면 국민연금이 될 수가 있고, 10년짜리는 반환이 지금, 5년짜리는 국과수가, 그리고 나머지는 3년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대 사회 보험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은 105페이지에 제5장 회계 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합니다. 자, 제5장 회계 관리요. 자, 이쪽 보시면 우리가 이제 관리비를 부과하게 되면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계정 과목을 써서 부과를 할 것이냐, 이제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관리비 부과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회계 관리에서는 첫 번째 초기 운영 자금인 관리비 예치금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관리비 등을 분석을 해보죠. 그리고 이제 관리비 흐름도 한번 볼 거예요. 전체적으로 예산, 결산, 집행, 감사,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세부 내용들. 회계 관리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한두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지금부터 이제 검토를 해보도록 하죠. 자, 105페이지 보시면 회계처리 흐름 돼 있고요. 관리비 예치금, 관리비 예치금에서는 1번에 보시면 관리 주체가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는 것하고 그 박스 안에 보시면 사업 주체도 징수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사업 주체든 관리 주체든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담 주체가 소유자, 그러니까 사용자가 아니고 전세입자가 아니고 소유자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비 사업계획 예산안 수립 결산서 작성 이렇게 돼 있는데 흐름과 관련해서 예산 승인 결산서에 대한 승인은 입주 대표에서 하죠. 언제까지 하냐면 예산은 이제 그 새로 예산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하면 되고 결산은 회계년도 끝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제 1개월, 2개월 이런 표현이 나오죠. 105페이지 맨 밑에 2개월. 그리고 밑에서 한 10번째 줄쯤에 이제 1개월 전까지 이런 표현들이 나오니까요. 뭐 이건 가볍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나오는 부분은 이제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사업자 선정. 이렇게 이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요건 아까 1개월, 2개월 뭐 요거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집행과 관련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그 선정된 사업자의 비용을 집행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사업자의 선정과 집행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선정 집행 우리가 하자 보수와 관련된다. 그래서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하자 보수 비용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자 보수 비용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자와 관련되는 것은 전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정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 수선 충당금을 쓴다. 그리고 전기 안전관리 대행을 한다. 일정 규모 미만이면 안전관리 대행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선정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는데 또 집행은 관리 주체가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관리 주체가 선정하고 관리 주체가 집행하죠. 이렇게. 그래서 그 이야기가 106페이지의 그 양가로 2번 가운데 사업자 선정에서 1, 2, 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07페이지 보시면 회계감사. 우리가 이제 회계 쪽에서는 많이 안 나오지만 주로 문제가 구성이 되면 선정 집행과 회계감사죠. 회계감사. 그래서 이제 요 네 번째 나와 있는 회계감사를 보면 회계감사는 세대수 500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500세대는 300세대. 예. 300세대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300세대 이상이면 강행 규정이 되고 300세대 미만은 임의 규정이 되죠. 임의 규정.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 무조건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300세대 미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300세대 이상이어도 3분의 2 이상이 뭐 그렇게 회계감사 받을 필요 있어 돈 들여가면서 받지 않아도 돼 라고 동의를 하면 그 해에는 그 당해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돼요. 임의 규정이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임의 규정이어도 무슨 소리야 우리 회계감사를 받자라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하거나 아니면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10분의 1 이상이 회계감사를 요청을 하면 300세대 미만의 경우에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 요거는 강행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보통 전개가 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107페이지 보시면 감사 인의 회계감사 자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300세대 이상인 경우는 매년 1회 이상 받아라.
다만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이 서면 동의를 받은 연도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셨고, 300세 미만의 경우는 일단 임의 대상인데 아래의 경우는 이제 꼭 받아야 된다 그 얘기죠. 10분의 1 이상의 연소,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입주자 등이에요. 입주자 등 10분의 1입니다. 입주자 등 10분의 1, 또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받으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봤냐면 108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 9개월 이내에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 또는 이제 주석, 요거를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9페이지는 일반적으로 이제 회계서류 작성 보관과 관련된 이야기죠. 우리 이제 법률에 보면 이제 5년 동안 보존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약서의 공개 밑에 나오는데 이건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단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회계의 문제는 투명성 문제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모든 내용이 그 7번의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다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부분은 이제 관리비 등의 회계예요. 관리비. 관리비 등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관리비라고 안 하고요, 관리비 등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관리비 등에는 관리비와는 구분해서 징수해야 되는 구분 징수 항목과 그리고 사용료 형태, 이걸 모두 합쳐서 관리비 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비는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난방비, 급탕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유지비, 또 승강기 유지비, 수선 유지비, 그리고 위탁관리 수수료, 이렇게 10개가 관리비 항목으로 정해져 있고, 구분징수 항목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관리비와는 구분해서 징수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는 장기 수선 충당금이고 또 하나는 안전 진단 실시 비용이에요. 네. 사용료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납부 대행 형태의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아홉 가지가 있는데 가스료, 수도료, 전기료, 난방비, 급탕비. 여기 있는 이 난방비, 급탕비와 다른 건 이건 중앙 난방이고 이 난방비, 급탕비는 지역 난방이에요. 그 다음에 정화조물 수수료, 선거관리위원회 경비, 생활 폐기물 수수료, 입주자 대표 운영비,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그래서 가수 전난정 선생 입보,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죠. 그 다음에 따로 부가 형태가 있습니다. 따로 부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따로 부가 형태는 누수와 관련해서 두세 대 이상 결치는 경우와 시설의 사용료, 뭐 승강기 사용료나 이런 것들은 따로 부과하죠. 자, 이렇게 일단 관리비 등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110페이지에 보시면 관리비, 그래서 관리비 납부 의무는 입주자 등은 관리처에 내야 된다. 관리비는 이렇게 10개가 있다. 세부 내역은 111페이지에 일반 관리비에서부터 쭉 위탁관리 수수료까지 하고 있죠. 자, 거기 112페이지 보시면 관리비 EA 항목이라고 해서 구분징수 항목 1 관리비와 구분해서 징수해라. 거기 보시면 장기수선 충당금과 안전진단 실시비용이 있어요. 살펴보셨는데 그거는 그 맨 위에 있는 9번의 수선유지비와 구분하셔야 돼요. 가나다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 이 수선유지비 가나다라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가나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가는 장기 수선 계획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보수 수선 관련된 비용이고, 두 번째는 냉방시설, 난방시설 청소비 및 소화기 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되는 시설의 재반 유지비, 재반 검사비, 예, 그 다음에 건축물의 안전 점검 비용, 그 다음에 재난, 재해, 예방 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안전 점검은 수선 유지비잖아요. 근데 안전 진단은 구분 징수 항목이에요. 또 장기선 계획에 제외되는 거는 수선 유지비인데, 장기선 계획, 이건 이제 장기선 충당금은 장기선 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수선 계획으로 정한 것들은 장기선 충당금으로 구분 징수합니다. 이렇게 요 수선 유지비, 이 관리비는 입주자 사용자가 그 납부 의무가 있지만 구분 징수 항목은 입주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사용자에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세입자 같은 경우가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구분 징수 항목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 두 가지 항목, 요 두 가지 항목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소유자.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용자 부담하는 수선 유지비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제외됐느냐 포함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골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장기 수선 계획이라는 걸 공부를 하시고 나면 저게 왜 저렇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하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사용료 등의 납부 대행 항목 9가지, 가수 전난정 선생 입보, 이렇게 이제 봤던 거 하고, 따로 부과 항목 살펴보셨습니다. 인양기 등의 사용료와 두 세대 이상 누수 비용 등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죠. 자, 좋아요. 이렇게 해서 관리비를 구분해서 부과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하고 나서 부과 내역서를 3번처럼 이제 알려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입금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4번에 관리비 등의 예치 관리, 그래서 이렇게 관리비 등을 이렇게 예치하도록 합니다. 장기선 충당금은 별도로 하죠. 구분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감은 관리사무소 직인 외에 입자대표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 나갔다라는 걸 이제 다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개 내역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잡수익까지도 다 공개를 하죠. 그래서 그 내용이 거기에 공개하고 114페이지에 보시면 잡수입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를 해라. 또 3번에 보시면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도 공개를 해라. 이렇게 다 공개를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하고 있다. 자, 그 다음 114페이지 보시면 주민공동시설이라는 게 나와요. 뭐 요즘은 아파트 단지에 뭐 무슨 카페라든지 뭐 휘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이런 것들이 많죠. 이런 것들을 이제 외부 주민들을 일단 운영 자체를 전문기관에 이제 위탁 운영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외부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인근 단지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위탁 운영입니다. 위탁 운영을 하고 싶으면 위탁 관리를 정하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14페이지 그 박스 안에 1호에 보시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이러한 것들은 입자대표의 의결이나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요청을 해서 제안을 해서 전체 입자 등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으면,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직영 안 하고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전문 기관에서 와서 대행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5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뭐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관계 없습니다. 이런 뭐 좋은 시설이 있다면 인근 단지 주민들도 이렇게 이용을 허용하게끔 관리 규약으로 비율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박스 안에 보시면 1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경우는 다음 아래에 가나에 의한 방법으로 제한하고 과반의 범위 내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자 등의 동의를 받을 것 했죠. 그래서 가보시면 입자 대표의 의결이나 또 입자 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을 받으면 이렇게 제한할 수 있고, 또 관리규약에서 뭐 이렇게 과반 범위 내에서 그 요율을 정해놨다면 그 요율 이상이 되면 이렇게 개방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셨고요. 관리비 측면은 이렇게 선정 집행, 회계 감사, 관리비 분석 요 세 가지 중에 하나 혹은 두 개가 출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관리 분야에 대한 부분을 이제 검토를 하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기술관리입니다. 기술관리. 그래서 왜 노후화가 되고 노후화되면 어떻게 기능을 회복시킬 것이냐, 보수, 수선, 하자보수는 어떻게 하고 장기수선 계획은 어떻게 수립해야 되느냐, 또 건축물 시설물 관리나 설비 관리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